가위바위보로 채택된 제 방입니다. 방 앞으로는 짜잔. 야. 문제만 빨리 들어와. 잠깐. 물에 빠지지 말고. 아, 그랬구나. 방수를 만들어.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다이아 튜브. 다이아 튜브. 튜브 다이아. 아, 이거 야생홍합. 야생홍합 좀. 야생홍합 얘기하는 거야, 진짜. 아, 너무하잖아. 와, 진짜. 이걸 남자 여섯이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이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치입니다. 오늘은 로스카보스에서 둘째 날. 여기 난장판이 된 제 방.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쉬었죠. 어저께 하도 떠들고 놀아가지고. 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저희 콘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시간을 이틀 만에 주파한 타이거 형 레전드. 여기 이제 여기 제 방.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기 옆에 있는 방 하나, 저거는 웅이 형 방. 이 수영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밑으로 어저께 밤에 마신 맥주 핫텁. 여기 이렇게 라운징 에어리어가 있고, 저 밖에는 조그맣게 가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스터 스위트. 마스터 스위트. 와. 예, 여긴 제임스 형. 제임스 형이 가위바위보에서 1등해서 이 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지? 아마도 화장실? 예,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 스위트에서 마스터 스위트는 이렇게 프라이빗 발코니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보이는 뷰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오케이. 밖으로 다시 나가면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이랑, 여긴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네요. 이렇게 있고. 다시 저희 가든. 일로 나오면 거실. 형들이 제 영상 틀어놨어요. 형들은 식사를 하고 계시고. 아, 굿모닝. 굿모닝. 여기 이제 키친. 키친이 이렇게 있고. 식탁에서 여기 바깥으로는 또 이렇게. 야, 끝내주죠, 여러분. 여기 이제 발코니가 있고. 일로 나오면은 또 풀이 있습니다. 좀 작은 풀. 자쿠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가 봤거든요. 물 미지근하네. 살짝 햇빛 때문에 논 건가. 여기는 아웃도어 바베큐 에어리가 따로 있고. 이제
이쪽 가면은 여기가 타이거 형 방이에요. 타이거 형 방. 아, 이제 다시 키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다시 키친. 이렇게 좋은 콘도에서 저희는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잠겨있네? 이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워셔앤드라이어가 있어서 여기서 빨래를 제가 했어요. 아직 빨래를 개진 않았습니다. 여기 냉장고 하나 더 있고, 뭐 여기 그냥 추가로 화장실 하나 더. 그 다음에 일로 나오면은 제 두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부를 또 손봐야 됩니다. 이제 손보기 전에 여기 거라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거라지 둘. 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방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저랑 웅이 형 방 위로, 그 수영장 위로 발코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난 집이죠. 이게 능력자들이랑 모이는 이런 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저희는 밖에 좀 이제 돌아다니고 놀러고 했는데, 숙소가 너무 좋으니까 숙소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숙소에 계속 그냥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두부 에어컨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씨 이거 줄 또 꼈네. 네. 이게 에어컨 선이에요. 에어컨 가스가 액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선인데 구멍이 나가지고 가스가 다 샙니다. 그래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리커버리 기어를 범퍼 안에 넣고 다니는데, 원래는 이렇게 고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쓰고 그냥 넣어놓고 깜빡해가지고 있었더니 저 스네치 블락이, 저 도르래가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계속 비벼지면서 마모를 일으켜가지고 제 관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이 GX를 산 이유가, 남미에서도 프라도라는 모델로 이 차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수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멕시코에는 이 프라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짠, 미국에서 타이거 형이 공수해줬습니다. 타이거 형이 36시간 달려서 안 왔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 최대한 후다닥 빨리 해보려고요. 요 안에 보면 에어컨 커넥터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풀고,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손이 가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 원래 여기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사려면 또 됐다. 와, 엄청 쉽게. 여기 스폰 뽑고 가자. 네.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밖에 나가기 싫어. 그러긴, 그 밖에 나가서, 네. 물론 해변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가 해변가를 다른 데도 좋은 데도 많이 갈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뭐 세뇨리타를 보고 싶으면 여기 해변가를 가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해변가가 사람이 없어. 우리 가야 여기서 많아도. 여기서 쓰고 보면 없어. 가지 말자. 그냥 만원경으로 보면 돼. 여기서 만원경 있던데? 어, 나도 만원경 차 있거든. 나 그걸로 보면 돼. 아까 이거를 빼야 돼. 네? 이거 빼야 돼. 아, 이거 줄 뺐어요. 아, 줄 뺐어도. 아, 저 클립. 아, 이거 바로 클립. 눌러. 아, 눌러야 됩니다. 오, 오. 아, 벤치보다 손가락이. 아, 벤치보다 손가락 힘이 더 세요. 여러분, 제 맞는 손가락. 와. 캐스, 그, 넌 더 사러 가야 되네? 아니, 안 사도 돼. 아, 좀 있어? 남은 거? 네,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아. 마무리해가지고. 야. 네. 이거 윈치에 많이 걸려가지고, 사람들. 아~ 맞아. 범퍼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와, 새 삥인데, 완전 이거? 아우. 당한 거 아니야? 새 거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근데 하면서, 이게 휘어야 됐었거든요. 조금 민치 클리어 하려고. 망가진 거 빼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새 거 끼는 거는 부담스러워. 병원 일 간두고 차 수술만 하는 시골집. 이 파트는
캡틴 루이에서 스폰서 하는 걸로. 어, 어 그치. 아, 아, 캡틴 루이 스페셜 딜리버리. 어. Fastest delivery in the world. 맞아요. 비행기로 해도 여기까지는 그 속도로 못. 여러분, 고급 인력 한 명은 에어컨 고치고 있고, 더 고급 인력은 우산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야, 이게 햇빛 쓰면 더워서 못해, 이거를. 이분들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하고 있는 게 고작 이거야. 멕시코에서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도 약하니까. 됐어 근데. 예, 네, 그렇죠. 그럼 에어컨을 한번 켜볼까요? 어. 너 근데 쿨런트를 좀 넣고 돌릴래? 아 그럴까요? 아인자 냉지잖아. 저기. 어? 오. 어, 너 이것도 갖고 다녀? 나? 저도 한번 샜잖아. 아. 와. 그래서. 나는 물 넣고 싶지 않아서 이 핑크, 토요타는 이 핑크 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와, 여기서 차를 보시는데 다 정품이야. 야매가 없어. 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네 차에 너나 나 한 턱 또 있어. 아, 그래요? 두 개 갖고 다녀? 어.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몇 개 갖고 다녀? 배터리, 쿨런트, 엔진도 뒤에 하나 엑스트라로 혹시 몰라서 갖고 다녀야 돼. 어, 이제 진술의 시간. 나요. 근데 왜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 에어컨 켰어 지금? 아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안 들었는데? 어?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안 들었다고. 켰어? 네 켰어요. 안 들어가? 지금 시원한 바람 나. 아 그래? 근데 왜 시원하긴 해? 조용하게 엔게이지가 되고. 야 장난해? 뭐 시원해 이게? 시원하다고 듣고 싶어 지금. 뭔 소리야? 너무 더워서 그냥 지금 하늘이 있어가지고 아무 바람이라도 시원한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깰 수 있어? 형차 없어요 혹시? 깰 수 없어? 안 갖고 왔어 이거? 아 여러분 에어컨 라인을 이제 교체하긴 했는데 에어컨 바람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나가서 에어컨 가스를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나가고 싶진 않지만 집이 너무 좋아서 다들 안 나가고 싶어서 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가서 점심 사오기. 저희가 그만큼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6명 중에서 5, 6, 6등은 밖에 운전해서 나가야 되고 3등, 4등은 돈을 내서 음식이랑 음료수를 공수해야 됩니다. 1등, 2등은 황제 호캉스 계속하기. 자 갑니다. 선배 어디 갔어? 아 도망갔어요. 6등 당첨. 6등. 하나, 둘, 셋 하고 딱 들어가게 그냥. 어. 하나, 둘, 셋, 뿅. 오케이. 딱 좀 이쪽으로 와야지. 형 이리 와야지. 일자로, 일자로. 아, 네, 일자로. 아, 거기 카메라 앞에. 하나, 둘, 셋. 게임에서 지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에어컨 가스를 사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이 형이랑 같이 저는 패자기 때문에 가지고 에어컨 가스 사서 채워놓고 이제 타코랑 이제 음료수랑 좀 사서 돌아올 거예요. 오토존에 왔습니다. 오토존 브랜드의 에어컨 가스를 샀습니다.
목소리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 아, 이제 창문 올리고 다니죠. 타코를 사러 왔습니다. 바로 여기 멕시코 본연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 최대한 없어 보이는 데로 왔어요. ¿Quién es pollo y carne asada? Only chicken. Only chicken? 여기도 pollo, 여기도 pollo. 포도가 엄청 많네. 옆에 그거 있다, 마리스코스. 마리스코스는 뭐지? 슈퍼마켓에. 어? 왜 이렇게 개들이 있어? 와, 엄청 크네요. 네, 한국의 이마트를 보는 느낌? 와, 화요를 이렇게 팔아? 여러분 뭔가 없죠? 맥주를 못하게 하네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 건가? 멕시코에서는 일요일에 맥주를 못 사나요? 뭐지? 여기는 체타코의 맛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분위기가 약간 체인점 같은데 멕시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배도 고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멕시코 타코. 초하면서 할라피뇨예요. 렛츠 고! 아, 오랜만에 즐겨보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카보 와가지고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오프로드 레이스 할 수도 있고 말도 탈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할 게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렇게 푹 쉬다 가는 거죠.